오늘 날씨가 정말 데이트하기 좋은 날씨인데 저는 지금 왜 혼자인 걸까요? 전 혼자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저랑 같이 데이트해요. 그때 좀 더 내게 잘했음 어땠을까? 친구야! 친구야! 오늘 해봤다. 했어. 했는데요? 브라마, 넌 왜 자꾸 그렇게 이뻐지는 거야? 이뻐지는 거야? 더욱 예뻐진 모습으로 돌아온 박보람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되게 웃기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KBS 아나운서 김성근이라고 합니다. 아, 네. 예. 이번에 앨범이 어떤 앨범인지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귀엽고 좀 상큼한 이미지를 벗고 좀 성숙해진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이별을 겪은 여자가 그런 감정을 솔직하게 담아낸 곡이라서 좀 박보람만의 성인식이라고 해야 할까요? 가끔씩 생각이 많아지는 밤이면 괜히 스쳐가는 너 때문에 울컥하지만 그때 좀 더 내게 잘했음 어땠을까 가만히 생각해봤어 그러고 보면 지난 앨범들과 비교했을 때 좀 더 신경 썼다거나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춤! 안무를 좀 더 열심히 했고요. 그런 느낌이군요. 네. 오, 네. 오, 다음 거 어떡하지? 따라 초보며라고 써있는데 네. 넘어가면 안 되나? 첫 번째 이거 짧은 부분만. 네. 가끔씩 씩 씩 생각이 벌써 어려워. 네. 많아지는 밤이면 착 많아지는 밤이면 착 여기까지만. 벌써 어려워요 지금. 지쳤어요. 그러면 이 음악을 좀 들려줬을 때 네. 주변에 또 연예계 친구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 친구들 반응은 좀 어땠어요? 너가 어떻게 섹시할 수가 있어?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래요? 네. 네. 아 근데 보람 씨 얘기만 들어서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 한 분을 연결해 보면 어떨까요? 누구요? 친구 중에 아무나 한 명. 친구 없는데 어떡하냐? 저 진짜 친구 없어요. 임수롱 씨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파트는 갑자기. 오빠 지금 K러쉬라고 인터뷰 중인데 친구한테 통화를 하라고 했는데 나 친구 없잖아 오빠밖에. 그래서 오빠한테 전화했는데 내가 친구야 오빠지. 그러니까 오빠한테 전화했는데 해줘. 저희가 지금 인터뷰 녹화를 하고 있어요 보람 씨랑. 네, 근데 지금 보람 씨가 제가 미션을 드렸는데 그걸 해달라는 거거든요. 오빠 오빠 왜 게임 나랑 같이 안 해줘? 네가 안 해주잖아.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오빠는 왜 잘생겼어? 직업이니까 관리해서. 직업이니까 관리해서. 오빠는 왜 키가 클까? 너 왜 키가 작아? 됐다. 너 왜 키가 작아? 됐다. 됐습니다. 아 진짜 네. 앞에서 PD님이 보람 씨에 대한 칭찬 세 개를 하라고 그러시네요. 오빠 미안해. 의리가 있다. 의리가 있다. 진짜로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세 개. 오빠 여기까지 하고 우리 좀 한 가지. 알았어. 내가 이제 나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아주 큰 도움 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자 보람 씨 이렇게 말씀을 잘 하시는데 말을 하는 프로그램은 그렇게 많이 출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말을 잘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예.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은 약간 그런 프로그램 섭외가 들어오들 대비해서 뭔가 좀 연습하고 있는 개인기 같은 거 있으세요? 도라에몽이나 뭐 보노보노 해볼게요. 친구야! 친구야! 보노보노, 보노보노. 보노보노는 내일 나한테 까만 돌멩이를 줄 거야. 펄은 내일 나한테.
이빨까지는. 약간 이제 좀 신경질 좀 바꿔 주시겠네요. 네. 전화번호는 내일 나한테 까만 도매님을 줄 거야. 또 예능에서는 리액션만 잘해도 반은 성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람 씨가 예능 돌로 거듭나기 바라면서 준비한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거짓말 탐지기 시간입니다. 나는 오늘 인터뷰하면서 네.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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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누르셨습니다. 뭐야 이 소리가 무서운데요? 없다. 맞아요? 맞대요? 네, 저 거짓말 안 했어요. 왜 안 했지? 나는 노래 잘한다는 말보다 예뻐졌다는 말이 더 좋다. 아니다. 아니다. 네, no. 노래가 더 좋다. 오, 거짓말 좀 하세요. 나는 인터넷에 아주 박보람을 검색해 본다. Yes. Yes. 그렇지 이거는. 진실쟁이? 이어서 내 기사에 댓글을 달아본 적 있다. No. No. 전 한 번도 없습니다. 와, 거짓이면 재밌겠다. 어, 진짜 한 번도 없는데 거짓이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없다. 아! 아! 그거 없는데요? 확실히 없는 거 맞습니까? 아, 근데 그런 데는 달았어요. 막 음악 예. 듣는데 노래가 좋네요. 여러분 분 있는데 그 댓글이 있다면 절 거예요. 나는 여전히 데뷔 후 연애 해본 적이 없다. 네, 해봤습니다. 해봤습니까? 연애 해봤다. 했어. 했어. 했다. 아 했는데요? 아 했는데요? 아니 이거 소리 필요 없어요. 네. 아 재밌어요. 수석사가 안 쓰면 될 친구네 이 친구가. 네. 아 이거 지금 이상한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실래요? 난 여자친구가 있다. 보이지가 않아요. 나 이거 누군데 하면 진짜 큰일 나. 가정 파탄이야. 그 딸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 빨리 만났어요. 난 와이프를 사랑한다. 난 와이프를 사랑한다. 이게, 야, 이게 제일 정확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다. 제발. 이 문제가 있네. 문제가 있어. 망했어. 인터뷰 어떠셨어요? 너무 즐겁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재밌었고 꼭 행복한 가정 되시길 바랄게요. 네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돌아와서 솔직히 떨리기도 하고 긴장이 되긴 하는데 신인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